저는 오히려 참고도만 보다 보면은 흙이 지금 2개 있다가 나오지만 어찌되었던 흙이 여기를 두번 도성 수를 내려가는 수를 두라고 나와요 지금. 그 길밖에 없는 거죠, 그 길이 남은 게. 아닌 순간에는 오히려 그래프가 역전이 돼요. 자, 일단 진행이 될 텐데요. 하나의 참고도가 또 뭐가 있냐면요. 대기 여기 끊는 건 팻감이 무조건 되고 단수 쳤을 때 한번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 안 받으면? 이거 둘때 결국은 막으라고 해요. 아. 자, 일단 뭐 판을 보시죠. 자, 변상현 선수가 사실 이곳에서 착각했을 때는 다 뒀다고 생각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기적처럼 지금 우변에서 뭔가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박종원 선수는 사실 이 교환이 없었더라면 수는 났지만 팻감이 있어서 이 승부수를 막아낼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어지러워졌어요. 와, 우변에서 이렇게 수가 나다니.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변에서 원래는 수가 안 나는데 이거 젖혀 있는 수가 딱 돌이 오니까 기가 막히게 뭐 자충 모양이 되네요. 30초 남았습니다. 흙도 근데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라도 좌측을 대서두는 게 아니라 일단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래프는 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은 수가 된다고는 말을 하면서도 100의 이길 확률을 꽤 많이 쳐주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철벽인데. 저는 좌측 두 번은 사실 수가 거의 안날것 같은데. 아, 이거는 안 된다. 아, 이 정도로 안 돼요? 아니요. 이 정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한 패로는 어차피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흙이 이 바둑이 한 패감만 부족한 상황이면 이걸로 되는데, 흙은 여길 둬서 패감이 이것도 일단 한번 받기 시작하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여길 둬서 팻감을 여러 개를 만들어내면 흑승이고,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백승이다. 그 상황이었는데, 여기를 하나 먹여쳐놓고는, 사실 인공지능 수가 난다고 했지만,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수가 나나? 싶었는데, 여기까지 돌이 있으면 더안날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모양상. 일선에 돌이 있는 게 굉장히 크죠. 그렇죠. 왜냐면 팻감이 없어요. 자, 이거 받아야죠. 이수 둘 때. 흙은 느는 팻감, 좌측감, 한 팻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먹여치는 것까지 두 팻감이 있는데 100도 여기가 한 팻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흙은 남아있는 팻감이 이거 받고 나면 흙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 근데 100도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끊는 수. 이거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흙은 여기 두번 어떻게 해보던지 아니 그냥 이런 걸 먹는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걸로는 이거 지금 12집 늘어났는데 아, 이 뭐, 수는 예, 뭐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아, 아, 박종훈 선수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한 판인데요. 그렇죠. 이쪽에서 딱이 끊는 수가 나왔을 때는 양팀 모두 아, 이 바둑은 박종훈 선수가 이겼구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변사의 선수의 진념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역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변은 정말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네. 수준이에요. 그리고 박종원 선수가 뭔가 지금 팻감이 착오가 있었던 게 이런 거 팻감 쓸 거면 그러니까 결국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딴에서 뭔가 수를 내는 걸 해보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아, 이 교환 하기 전에 그때 뒀어야죠. 만약에 둘 거면. 박종훈 선수 입장에서도 일단 우변을 너무 갑자기 당했기 때문에 우변을 당한 순간부터는 좀 냉정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